채널S, MBN 예능 오피스 빌런의 마라맛 입담으로 사랑받는 트랜스젠더 방송인 풍자가 출연한다. 오는 17일 방송되는 오피스 빌런 2대세 크리에이터 풍자와 함께 거침없는 입담으로 빌런들을 씹고 맛본다. 오피스 빌런 1 공식 욕쟁이 이진호는 여기 수위를 높여주고 가면 좋겠다 라며 풍자의 센 입담을 기대한다. 이에 풍자는 빌런에게 당한 분들을 위해서 쌍욕을 날려주겠다 라며 당찬 포부를 전한다. 풍자는 안 해본 알바가 없다 라며 택배 상하차, 콜센터, 주유소 등 많은 알바 경험을 밝힌다. 특히 풍자는 썰이 너무 많은데 택배 상하차가 너무 힘들었다 라며 과거를 떠올린다. 그는 물건에 바코드만 찍으면 된다고 했는데 쌀 20kg, 물 24통을 들고 움직여야 했다. 결국 중간에 도망 나왔다 라고 밝힌다. 이에 이진우는 그럼 풍자씨가 빌런 아니냐 라며 짓궂게 질문하고 풍자는 맞다. 그렇기 때문에 빌런의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며 남다른 임기응변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고.